네, 안녕하십니까. CO톡 80회 스마트카드 컨버전스 전문 기업인 퓨처MO의 정진선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은 지식PD 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번 연속 사회를 봐서 기분이 업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잘린 이건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을 돕는 네트워킹 그룹 송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퓨처앤모어의 정지선 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네네. 자, 먼저 퓨처앤모어가 어떤 회사인지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 말씀해 주시면 오늘 저희가 토크할 내용이었거든요. 네, 짧게. 퓨처앤모어는 그 스마트 카드를 가지고 일반 사용자한테 다양한 분야의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공급을 하는 그 솔루션 전문회사입니다. 아이디 기능, 교통카드 기능, 금융 기능 이런 그 여러 개의 형태로 필요한 형태로 그걸 갖다가 그 개발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그 시스템까지 같이 공급하는 그 전문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교통카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카드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각 세그먼트별로, 시장 세그먼트 수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어떤 융합된 스마트카드를 제공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네. 대학교에서 네. 학생증 하나 가지고 학생증, 신분증, 도서관 출입, 책 대여, 자판기, 구내식당, 매점, 네. 기숙사 출입, 그 다음에 학교가 원거리에 있으면은 스쿨버스, 그 학교 밖으로 나가면은 교통카드, 뭐 이런 거를 다할수 있는 한 장의 카드 가지고 하는 그런 솔루션 전문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스마트카드가요. 우리나라가 스마트카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스마트카드 이용률이 뭐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 인구 대비 1위인 것 같아요. 1위예요? 오. 원래 처음에 만든 회사는 이제 프랑스였는데, 유럽도 상당히 이제 그 전문 그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인데, 네. 서비스 응용은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우리나라는 그 은행에 스마트카드 보급률이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마트카드가 보면 저도 쓸데없이 이거 좋은 겁니다. 아, 깜짝 근데 이 놀랐어요. 말씀 안 하는데 아프게 저희가 오늘 이 던지셔가지고. 좋아요 공유 날라오면요, 이게 코토가 좋은 거니까 예. 그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공유 많이 마실수록 좋은 겁니다. 아, 맞겠습니다. 네네. 시원남았어요. 그저 같은 경우는 보면 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쓸데없이 뭐 체크카드 발행하고 신용카드 두장세장 죽였다 살렸다 이래서 발행하는 비율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가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작년부터인가 아마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더 이상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그 규제를 해가지고 1년간 활동성이 없는 카드는 의무적으로 다 이제 사용을 정지시켰죠. 네. 아. 그래서 이제는 그 중복되는 카드는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잘 다니던 회사, 모 회사가 있는데 그모 회사에서 분사를 하셨어요. 분사를 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시다면? 모 회사 이름이 뭐죠, 일단? 주식회사 코아 게이트. 코아 게이트. 네네. 뭐 게임 회사 같은 느낌인데 그렇진 않는 모양이죠. 뭐 코아로 다 링크시키는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그 게이트를 통해서 다 어느 문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분사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그 분사 이유는 스마트 카드가 한국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그 뭐랄까 포화 상태가 온것 같아요. 포화 상태가. 그런데 이제는 뭐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니까 저는 완성된 카드 가지고 그냥 단품으로 팔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로 공급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랑 협의해가지고 제가 이걸 전업화해서 이 시장을 좀 공략하겠다. 마침 또 이제 때마침 이제 그 NFC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뀌는 또 시점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분사를 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분사하신 거죠? 2013년에 이제 11월 달에 회사 설립을 했고요. 네네네. 실제 영업은 2014년부터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분사할 때좀 궁금한 게, 그럼 모기업에서 자, 몇 년간은 먹고 살수 있는 걸 이렇게 딱, 일단 어떤 기반을 딱 잡아주면서 분사를 시키는지 아니면 알아서 먹고 살아. 낙동강 우리 다짜고짜, 다짜고짜 잘라주는지.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나오면은
회사가 힘들어요. 3년 동안은 회사 알려야죠. 네.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도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를 좀 들고 나왔어요. 먹거리를 좀 들고 나왔죠. 한 3년 버틸 수 있는. 아, 네. 그래요? 그럼 아직 한 1년, 내년까지는 뭐 걱정 없으시겠네요. 이것도 예리한 질문. 그것도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단품으로 들고 오면은 3년이면 끝나잖아요. 예. 연속성이 있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아, 계속 창출이 될 수 있는 아이템.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제 경기 유지 보수,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아. 그거를 좀 많이 들고 왔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제 경영자가 되셨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 어디죠? 그 코어 게이트에서 이제 직원으로 계셨고 지금은 이제 대표로 계시는데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 표면적으로는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 예전에는 뭐냐면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영업 본부장일 때는 영업만 열심히 또 관리 본부장을 맡았을 때 관리만 열심히.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회사가 이런저런 그 이제 그 부서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아마 두 배 정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대표로서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맡고 있는 그 시장 분야가 워낙에 그 변화가 심해서 야 이거 어떻게 제가 변할까? 계속 그런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혼자서 병단 생각해 의미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가 찾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 고객들이 주로 이제 금융권이 많다 보니까 전자금융 담당 그분들 만나고 그다음에 카드사의 그 마케팅 담당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분들 자꾸 만나가지고 그 계속해서 소스를 좀 얻어냅니다. 네. 아, 오늘 이제 그런 쪽에 대표님께서 각 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관점을 핀테크의 방향이랑 이때 얘기해 주시면 되게 리얼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계속 네네. 아마도 이제 그 핀테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핀테크는 사실은 최고의 요즘 화두이긴 한데 사실은 저도 핀테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저도 잘 몰라요. 핀테크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그냥 파이낸싱 테크닉 테크놀로지거든요.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네네. 그런데 금융사만의 그동안 전자금융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 기술이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제 대두됐는데 이쪽에 그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금융사, 이동통신사, 그 다음에 또 그 벤사, 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플랫폼사, 뭐 애플, 구글, 뭐 삼성. 그러니까 이 공룡들이 싸우는 틈에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핀테크의 어느 섹션을 갖다리 하겠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파악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거를 거기에 접목하는 쪽으로 아니면 잘 돼 있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제가 팔아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영업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한 장의 카드 가지고 교통도 한다, 금융도 한다, 다 하니까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만들었냐고 하는데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요. 저희가 없는 것들은 전략적 제휴를 해서 그 업체 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제가 같이 공급을 합니다. 네. 파는 게 장땡이죠. 네. 오. 자, 일단은 이제 뭐야 그 퓨처엠오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기술 좀 아무래도 기술 회사니까 기술 컨퍼런스가 여기서 뭐 스마트 카드 OS 개발했다고 했는데 요게 어떤 겁니까? 스마트 카드 OS라는 것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바일 폰 네. 요 상태가 삼성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애플 아니면 이제 LG 다양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애플이 만든 OS는 iOS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이 쓰고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 아니요. OS입니다. 그것처럼 스마트 카드 반도체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스마트 카드 반도체는 그냥 핸드폰 덩어리예요. 네. OS가 있어야만 돌아요. 거기에 OS를 명령어를 책에 넣는 걸 갖다가 OS라고 하는데 칩에 들어가기 때문에 COS라고 불러요. 칩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 이거를
개발 이거는 그러면 코어게이트 모 회사에서 개발했던 겁니까? 예, 코어게이트가 개발했고요. 네네. 저는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네. 아. 활용한다면 지금 여기 뭐 교통, 금융 보안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고객들도 지금 이게 현재 코어게이트의 고객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 퓨처 모의 고객들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가져오신 거?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물론 주세요. 여기서 언제? 다는 아니고요. 네. 그 아까 저 보이는 것 중에서 네. 은행이나 그 은행들이나 카드사에는 코아가 만든 칩을 코아가 은행에다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된 카드 가지고 제가 응용 서비스는 제가 합니다. 아.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요. 여기 지금 그 병원, 대학교, 아까 대학은 말씀하셨고 병원하고 기업하고 금융 쪽에 여기 보면 팀원이라든지 캐시비 같은 것들은 제가 회사 다른 회사인데 여기하고 어떤 식으로 같이 뭔가 여기다가 뭔가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셨습니까? 하나 좀. 그 팀원이는 네. 서울시가 관리하는 네. 그 대중교통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시비는 경기도 카드, 네. 인천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경기도 지역에서 소비자가 사용자가 팀원이를 아니고 캐시비를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캐시비로 해주는 게 저는 맞죠. 고객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모델을 다 이제 그 집어넣은 거고요. 그 삼성이나 이제 LG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사원증을 여기서 다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 발급 시스템하고. 아, 코아에서요? 예. 예. 그리고 그 코레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교통 카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코레일도 이제 고객사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칩만 단순하게 공급하는 그런 쪽은 네. 코아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 칩에 들어가면은 그 칩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응용 솔루션을 제가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금융사들하고 제가 이제 보통 제휴를 많이 합니다. 금융사들하고. 그래서 금융사가 공급하는 이제 고객들, 뭐 학교가 됐든 기업이든 아니면 이제 그 병원이든.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응용 솔루션들을 아. 그쪽하고 협의해서 네. 필요한 게 뭐냐. 네네. 그럼 거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주는데 네. 다 해줄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 돈이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지만 그 꼭 필요한 것만 이제 협의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가장 잘 돼 있는 쪽에 이제 뭐 저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가톨릭 병원들은 카드 한 장 가지고 고객 환자가 그 접수 창구에 오면은 접수 카드를 갖다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과거에 오셨던 그 환자면 기록 이 정보가 다 떠요. 그럼 이제 모니터 가지고 아 이분한테는 어느 진료과로 가십시오 하고 이게 자동으로 또 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자기 이제 진료과로 가게 되면은 진료과 앞에 또 디스플레이가 또 뜹니다. 또 자기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뜨는데 통상적으로 한 15명 정도 뿌려주거든요. 네. 15명. 네네. 그래서 제가 16번째면 아직 안 보이죠. 누가 한 명 빠지면 제가 딱 이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다시 또 쭉 빠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진찰실. 그 의사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대기 순서가 4번이면은 호출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의사 앞으로 찾아가면은 그 의사가 이제 그 대기 번호가 이제 제가 3번으로 뜨게 돼요.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시스템으로 다 묶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사업자가 되는 거고 은행을 통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은행은 이제 주거래 은행이고. 그러면 이제 이 수익은 그 은행에서 뭔가 여기 병원이면 병원 학교하고 뭔가 이 카드 사용할 때 그 사용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그냥 턴키로 해줘서 용역비를 받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방식은 은행들이 그 학교나 네. 병원하고 이제 주거래 은행 이제 그 협의를 맺고 네 그렇죠 거기서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재단이나 학교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네. 은행이 이제 그 굴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거기서도 이제 BEP를 따져가지고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그쪽하고 이제 딜을 합니다. 아, 금융 수수료를 나눠 갖는 거구나.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뭐 코어게이트가 하드웨어고 여기 이제 응용 소프트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네요. 구조가 이게 분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디 이제 수주를 하건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혼자 가기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또 뭔가 이렇게 또 그 개발된 OS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금 은행이랑 같이
지금 이렇게 퓨처앤모가 어떤 분사했지만 신생 기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포함했겠지만 예. 신생 기업이 이 많은 그 어떤 그 기관들한테 어떤 스마트 카드라든지 그 애플리케이션을 영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은행을 통해서 은행 카드를 같이 융합시켜가지고 하는 어플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들은 제가 영업하는 방식을 이제 비교를 말씀드리면 네. 우선 이제 은행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친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정말 멀리 보는 방법은 적금 많이 드셨나요? 적금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은행원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점수를 땄냐면 그들이 필요한 그 제휴 카드라든지 신용 카드를 제가 아마 은행마다 한 수백 장씩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영업을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동창회를 가든 어떤 네. 모임을 가면 카드 신청서를 많이 갖다가 야. 가져가서 사인 다 받아가지고 네.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은행 그거를 제가 한 10년을 넘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알바들이 네. 이제 제가 아마 한 1000장은 아마 그렇게 해서 네. 은행들한테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휴카드를 좀 만드신 거 기획하신 건 아니고 은행에서 만든 제휴카드를 각 맞춤형으로 아는 분들한테 소개시켜 준 겁니까? 은행이 이제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제가 한 1000장 정도 해준 것 같아요. 대략 네. 특정한 은행이 아니고 네. 다 이렇게 묶으면 아마 한 1000장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하고 친분이 좋다 보니까 그들도 저한테 뭐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차피 가야 될 시장이다 보니까 같이 뭔가 이제 이렇게 그 같이 기획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학교가 내용 연수가 다 됐어요. 내용 연수 안 된 학교 지금 가야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다 된 학교 이런 데를 미리 캐치를 하죠. 그래서 학교가 하고 싶지만 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또 좀 도네이션을 해줘야 되니까 은행 쪽 관계자한테 그 예산이 이제 준비가 되는지 그런 것도 미리 좀 네. 캐치해서 네. 그거 그때 타이밍에 맞게 이제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어쨌든 뭐 애들 등록금 받고 학교도 뭔가 금융자산을 굴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예전 우리 은행이 하다가 하나은행이 주거리는 바뀌어버리면 하나은행 그만큼 뭔가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은행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 주거래를 놓고 네. 거기도 상당히 영업이 좀 치열하죠. 일종의 듀오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혼하려고 하는 그 학교를 찾아가서 은행하고. 그거 좀 예민한 질문인데, 그거 좀 예민한 질문인데. 그 이름 지우는 거로. 저도 어차피 이제 그 또 비즈니스 상도가 있는 거니까. 그 특정 은행을 갖다가 뺏어서 특정 은행으로 하는 거는 모양이 좀 안 예뻐서 그거는 좀 자제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은행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제휴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은행은 뭐 어느 지역 학교를 가지고 있고 또 B은행은 어느 학교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양쪽을 다 친해야 됩니다. 뭐냐 은행 관계자도 친해야 되고 네. 학교 관계자들하고 또 친해야 돼요. 학교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그렇죠. 그 시스템을 구성해주고 또 은행들이 줄 돈이 예를 들면 한 5억밖에 없는데 학교가 다 하고 싶어요. 그럼 10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중간에 절충을 잘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 한 십몇 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은행도 저를 또 필요로 하고 학교도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따가 이제 PT를 이제 보긴 했는데 궁금한 게 어떤 시장이 스마트 카드 시장이 국내에도 그렇고 어차피 이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포지션이 어떻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어떤 전망, 예, 사업적인 그 어떤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예,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인구가 5천만인데 네. 아까 그 MC께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뭐냐면은 카드가 중복되다 보니까 인구는 5천만이에요. 근데 신용카드 발급량은 1억 장이 넘은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그 경제 인구는 한 2,50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 한 명당 4장씩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카드가 분명히 포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만 보고는 이해를 그렇죠. 못해요. 해외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해외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회사는 그 OS를 가지고 이미 벌써 해외 쪽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아마 이제 해외도 앞으로는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계속 이제 그 환경이 바뀌니까 한번 포화 상태라고 해서 영원히 포화 상태가 아니고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아마 카드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뭐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이제 감을 잘 못 잡고 있는데 네.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그 한 번 들어가면은 신입사원 뽑아야 뭐 대기업이 아닌 이상 뭐 몇십 명 몇백 명 뽑겠죠. 네. 그럼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지만 대학들은 전국에 뭐 4년제 대학이 한 160개, 2년제 대학이 한 200개 해가지고 한 350여 대학들이 있는데 매년 신입생을 받기 때문에 네네. 4학년에 나가면은 다음 해 또 새로운 고객이 생겨요. 그 다음 해도 또 새로운 고객이 생겨요. 네. 그 대학 쪽이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비즈니스는 아까 5에서 한 코어게이트에서 만든 칩 OS.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융합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세상이 자꾸 변해가지고 우리가 이 카드가 없어지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된다. 뭐 그게 핀테크 그런 세상에 온다 그러면은 그 아까 모회사가 만든 그 칩 OS가 거기도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예, 물론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에도 네. 아예 그 공장에서 스마트폰 네. 공장이 만들었을 때 스마트 칩을 그 내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유심이라 그래가지고 그 네. 삽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아마 삽입하는 형식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 스마트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체 주기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 뭐 한국이 세계에서 1위더라고요. 그것도 20개월. 네네. 그러니까 20개월이니까 중간에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어 받았는데 2년 뒤에는 바뀌면은 이 안에 있으면은 이거를 정보 유출되죠. 정보 유출되니까 폐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칩을 뽑게 되면은 다른 단말기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일체형보다는 그러니까 아마 그 모듈로 끼는 네. 그 그런 형태로 아마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이제 일단 뭐 지금 여기서 뭐 핀테크에 여기 기업 완전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핀테크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가 핀테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대표님이 많은 이제 뭐 은행 또 이게 사용자 계층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통신사.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핀테크 한번 오늘 한번 그 얘기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한번 핀테크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한번. 네. 네, 예. 제가 핀테크 설명 좀 드릴까요? 네네네. 네. 뭐 일단은 지금 뭐 알고 있는 게 지금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플, 삼성, 그 다음에 구글. 네. 하는데 거기가 된다면 우리나라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지금 카드사라든지 통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밴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무식해 지는 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벤사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가령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에서 이제 그 삼성페이가 이제 대중화가 됐을 때 그거 자체만 굴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금융사가 발행하는 페이먼트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이 벤사들은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가져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벤 자체가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 벤사도 이제 뭐랄까 구조조정이 되고 작은 회사들은 없어지고 네. 큰 회사로 이제 통합이 될 것 같고요. 그 모바일로 핀테크로 간다라면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은요. 가령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보급률은 100%인데 신용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는 한국이 굉장히 또 떨어져요. 그렇습니까? 동남아보다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동남아 가서 제가 굉장히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동남아 갔는데 제 카드를 냈거든요. 네. 한국은 그냥 어떡합니까? 종업원들이 그냥 싹 긋고 내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업원이 스스로 사인해서 그냥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에 너무 익숙했는데 해외에 갔는데 제 카드를 줬더니만 패스워드를 핀 넘버를 넣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에러가 나니까 그 사람이 저를 상당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굉장히 좀 웃겼던 일이 기억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단말기가 지금 이제 신용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가 영세 사업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마 금융당국이 1,000억을 지원해가지고 65만 영세 단말기를 사업자한테 단말기를 65만 대를 주는 걸로 해서 이제 그게 올 하반기에 아마 이제 뿌려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도
핀테크는 아직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NFC 핀테크를 활용하려면 그거를 또 읽어드릴 수 있는 단말기가 또 깔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낼 건지 아직 알 수 없거든요. 그거를 그 이동통신사가 낼 건지 아니면은 단말기 회사가 낼 건지 아니면 벤사가 낼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NFC 말씀하셨지만 어쨌건 이제 그 핀테크 그러한 뭐 애플페이가 됐든 뭐가 됐든 하려면 결국은 NFC를 통해서 접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NFC라는 것이 상당히 가능성과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뭔가 그럴듯한 비즈니스가 이제까지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이제 항상 타이밍인데 그 유사한 케이스의 그 상품들이 아마 그 특정 회사 이름이라 조금 예민하긴 한데 모네타 카드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 10년 전에. 그 카드가 분명히 혁신적인 카드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도 우리가 준비가 덜 됐던 것 같고요. 기술도 그땐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KT에서 만들었던 원치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KT 원치.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자 캐시, 마스터의 몬덱스. 10년 전에 그런 카드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네. 그 뭐랄까요.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아마 못 버티고 그 당시에는 아마 고객들한테 그게 그 사용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유사한 케이스가 있죠. 우리가 지금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많이 쓰지만 사실은 10년 전에도 막 굉장히 센던 게 기억 안 나세요? 아이러브스쿨. 네. 타이밍이거든요. 사이월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그 핀테크가 갈 시점이다. 그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리고 그 당시는 특정한 집단만 그거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카드 전문 업체, 모바일 전문 회사, 벤사 그리고 이제 뭐 이 플랫폼 회사 네. 다 그쪽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된다. 다만 이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 그 걱정되는 부분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 NFC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접촉을 했을 때 그 읽는 그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냥 이론적으로는 바로 이게 뭔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읽는 그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짜증나거든요. NFC 같은 거 활용할 그게 때. 이게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교통카드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교통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칩 브랜드사가 한 5개 정도가 되었대요. 그 다음에 그 단말기를 읽어드리는 그 단말기 회사도 전국적으로 하면 1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국제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맞게끔 처음에 설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주기적으로 그것도 유지보수 관리를 하면서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예. 중간에 이제 뭐 특성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카드에 들어가는 안테나가 있는데 예. 그 안테나가 어떤 표준 방식이 있는데 어떤 회사 단말기에는 A라는 표준이 잘 맞고 예. 또 어떤 카드 단말기에는 B라는 그 이 안테나 표준이 쉽게 말하면은 그 안테나 코일을 한 세 번 반 정도 감게 돼 있는데 세 번 감았을 때 잘 읽는 단말기가 있고 네 번을 감아야 잘 읽혀지는 단말기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세 업체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 모델에 맞춰서 완벽하게 그 테스트가 끝나야 되는데 일부 영세 업체들이 납품한 단말기들이 조금 덜 읽히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도대체 NFC에 대해서 그 NFC가 근데 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NFC 태그를 만들었어요. 그 태깅하는 뭔가를 만들었는데 우리 모바일은 계속해서 그 업그레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핸드폰, 모바일 네, 예. 폰 자체가요. 근데 모바일 이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이 새로 나오는 폰들의 그걸 못 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돈을 들여서 우리가 태그할 수 있는 이 기계들을 단말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아이폰 6가 아니라 7이 나오고 아니면 갤럭시 6가 나오고 이러면 또 그걸 못 읽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거를 또 그럼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이 큰 장애가 되진 않을까요? 그 분명히 이제 새로운 환경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점검을 해서
그 판단을 할 겁니다. 뭐냐면 그 망 사업자가 그 단말기를 관리하는 단말 업체가 쭉 한번 점검을 해서 덜 읽히는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모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튜닝을 해서 잘 읽혀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그렇게 하면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OS를 OS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소프트웨어적으로요? 펌웨어 패치해가지고. 펌웨어 패치보다도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제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거는 카드에서 읽혀지는 NFC 방식이나 단말기에서 NFC 그 단말기 방식은 통신 방식이라 그거는 OS하고는 또 별개. 별개로. 네, 통신 당신, 방식이죠.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삼성이 그 미국에 그 페이 뭐 한 대 인수해가지고 이번에 갤럭시 6 이번에 그 어나운스 할 때 그 애플하고는 좀 다른 방식을 채택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삼성의 아, 그 그거를 저도 상당히 이제 그거를 지금 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저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근데 삼성 관계자들을 제가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나서 그들의 그 방법이 뭔가, 생각이 뭔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아마 그들도 특별한 아마 그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삼성에 제가 잘 아는 분들 통해서도 그런 그 정보를 좀,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 만나고 네. 정보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네. 아직은 특별한 그러니까 대외비가 가지고 뭐 기술적인 어떤 그 뭐 깊은 것보다는 애플은 이제 NFC 온리잖아요. 네. 근데 삼성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페이하는 방식도 수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 어프로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것도 이제 그 삼성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삼성이 신용카드사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카드 삼성카드 메이저죠. 네. 그 시장 점유율이 아마 한 15% 이상 되는 걸로 한 15%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삼성에서 그렇게 가면은 삼성카드는 거의 가는 걸로 아마 제가 그 매스컴 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축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신용카드사들의 생각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카드사들이 그걸 따라간다라면은 그거는 아마 성공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아마 워낙에 지금 삼성의 그 흐름이 상당히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라 다른 카드사들도 아마 조심스럽게 삼성 쪽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네. 배제 않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국내만요. 우선은 국내에서 표준이 되면은요. 네. 국내 시장이 굉장히 독특한 그 시장입니다. 뭐냐면은 그 제한돼 있는 우리나라 규모가 한국의 규모가 인구 5천만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자체가 크진 않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 깔아서 그거를 테스트 베드 하기엔 가장 한국이 좋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가느냐, 삼성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이 성공하면 이게 아마 또 확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이 핀테크 이 새로운 이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이라든가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쨌든 뭐냐면은 이제 그 과거에 그 신용카드사들이 가장 신용카드사들이 뭐냐면은 과거에 그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비자, 마스터, 그 다음에 이제 유로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줄여서 EMV라고 합니다. 일본 경기가 막 굉장히 활성화될 때 한국에서 JCB 카드가 상당히 유행한 적이 있었죠.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JCB 카드가 많이 좀 이제 다운됐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는 어디냐 그 중국의 그 차이나 유니온페이 을령 카드라 그래가지고 차이나 유니온페이가 CUP 그쪽 서비스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중국에 출장 가서 비자 카드나 다른 카드를 이렇게 그 제시하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래서 차이나 유니온페이는 받겠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우리나라도 한 몇 년 전에 BC카드와 비자카드 간에 좀 이렇게 알력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BC카드가 그 수수료를 좀 이제 좀 낮춰달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세계적인 메이저 카드사에 나가는 그 로열티가 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낮춰달라 했는데 거기서 좀 그 분쟁이 좀 있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객 가맹점사에다가 야, 우리 카드만 써. 그러면은 아마 그 수수료를
그 다른 메이저 카드사들의 수수료보다는 좀 싸게 받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네, 그 절반 정도. 그러니까 소매점 입장에서는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다른 카드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얘기 나왔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뭐야 그 핀테크가 어떤 식으로 거기 또 알리바바라는 또 커다란 또 거기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하고도 다른 환경인데 중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그 원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가 작년에 아마 굉장히 아마 그 센세이션 일으켰잖아요. 네. 그 엄청난 이제 뭐냐면 그 주가라든지 그 다음에 엄청난 그 하루의 매출 이런 것들. 그래서 알리바바도 알리페이라는 또 이제 이런 그 전문 네네. 자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자회사도 한국에 그 지금 이제 이런 그 핀테크 관련 회사들하고 계속 그 제휴를 지금 맺고 있어요. 네. 한국하고도. 그래서 아마 제가 이름은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몇몇 회사들이 지금 알리페이 쪽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그 중국 쪽에서 발행하는 그 페이먼트 쪽은 아마도 EMV 못지않게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냐 비자나 마스터 못지않게 이미 메이저에 들어섰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아마 어떤 형태로 가도 성공한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그 스마트라든지 이런 이제 전문 회사들이 중국 쪽에 이미 뛰어들으려고 많이 뛰어들었어요. 네. 뛰어들어가지고 그쪽에 승인도 다 이미 벌써 취득을 했거든요. 그 제가 전에 있던 회사도 중국에 약간 이제 그 차이나 유니오페이 그쪽에 인증도 다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 쪽은 그 아까 말한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한테는 아직은 밀리고 있지만 네. 플랫폼 쪽에서 네. 그러나 이제 뭐 중국도 톱10에 보면은 중국 회사 4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도 아마 그 미국의 공룡과 삼성과 중국의 이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희는 단순하게요 그 핀테크 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그 서로 이제 누가 더 파워를 더 가지느냐 그다음에 누가 더 기술을 더 잡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누구하고 누가 제휴를 잘하느냐 이런 등등이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핀테크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스마트 카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특히 이제 뭐야 뭐 거대 기업 여기 뭐 거대 기업 사람도 없으니까 그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뭔가 이렇게 전문 기업 이런 분야에 뭔가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기회가 오리라고 보십니까? 어떤 분야에서? 그 구체적으로. 네. 뭐, 뭐 이거는 꼭 정답이 아니라 이거는 뭐 대표님의 정답이 관점이에요. 아니, 관점이 네. 정답이 아니긴 한데 네. 그 상당히 이제 뭐 그 쉬운 대답 아마 이게 쉬운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뭐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 아마도 그 이동통신사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상당히 메이저들이 있을 거고요. 한국도 이동통신 3사가 상당히 메이저죠.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도 상당한 메이저고. 그리고 금융사를 무시할 수 없죠. 네. 그 아까 말한 대로 비자나 마스터, 그 중국의 또 이제 카드사들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사용자의 니즈는 사용자의 니즈 때문에 사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네 기술이 좋아야 기술 차이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케팅 전략하고 그다음에 타이밍 이제 이건데 사용자의 니즈를 얼마만큼 간파해서 사용자에 어떻게 접목시켜 주느냐 이게 아마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한국 쪽을 기대 거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이 그 미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스마트폰을 더 잘 쓰는 나라가 미국보다 잘 쓰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게 제가 기사 보고 웃겼는데 한국이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요. 네. 근데 스마트폰이 가장 비싼 나라예요. 그다음에 가장 비싼데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가장 빨라요. 네. 그러니까 20개월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터키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5년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교체 주기가. 5년. 그러니까 뭐 터키는 그렇다 치고
그 저기 EU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을 비교해 봤더니 한국의 절반 정도 수준. 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4년. 3개, 3년, 4년 정도. 네네. 한국이 2년이 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네. 금액도 한국도 제일 비싸. 단말기 가격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야, 이거 참. 그런데 그러한 한국의, 한국 사람들의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더더욱 그 해외나 한국의 이런 이제 그 전문 기업들이 한국 고객들을 잡는 게 정답인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객을 잡는다라면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이 시장에서 뭐랄까 선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제 생각은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카드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뭐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삼성페이 그 다음에 카드사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 두 가지죠. 전업계 카드사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앱카드. 네. 그 다음에 그 통신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카드사들은 뭐냐면은 NFC 카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적절하게 아마도 올 시점에는 카드사들 간에 어떤 그 이 합정 연행 아니면 아까 이제 뭐냐면 플랫폼 회사나 아니면 이제 그 이동통신 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사 적절하게 아마도 절충을 해서 뭔가 좀 방법론을 내놓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 정도밖에 아직은 저도 아이디어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궁금한 거는 어쨌든 퓨처의 모어는 그 플랫폼 내 생태계 내에서 어떤 포지셔닝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고 그와 비슷한 중소기업들도 지금 스마트 카드라는 오프라인상의 웹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모바일로 지금 대세가 중심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 안에 편성하기 위해서 과연 거기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퓨처의 모어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모바일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그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언뜻 좀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돼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좀 다 했어요. 혼란스럽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기회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혼란스러운 거는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분야를 해야 되나. 네. 그 다음에 기회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 새롭게 막 생기네. 그러니까 그 양단의 이제 어떤 그 이 상황인데 우선은 저는 이제 그 혼란스럽긴 하지만 기존에 제가 했던 그 카드 오프라인 방식에서 발생했던 카드, 그거를 카드 자체를 NFC로 바꿔주는 형태거든요. 그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기존에 했던 그 영업 자체가 크게 어떤 무리가 없다고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카드 자체를 금융사하고 묶어서 아니면 그 통신사랑 묶어서 간다라면은 저는 또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그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갖다가 이제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저런 쪽은 아마도 그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저희 쪽하고는 제휴가 좀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벤사하고는 제가 그 제휴를 했습니다. 그 모바일 벤사는. 그러니까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같은 그 솔루션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시장에 직접 공략을 하니까 이미 벌써 아웃풋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이제 신생 업체고 작은 회사랑 이거를 내가 했을 때 부담스럽다였어요.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잘했다. 왜냐하면은 제휴만 끝난 게 아니라 벌써 그 아웃풋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모 종교 기관에 이미 벌써 이게 레퍼런스로 이미 깔렸습니다. 모바일 방식으로 그 모바일 기술 가지고. 현금 모바일. 현금도 그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언론에 좀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종교 기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이랑 좀 절충을 좀 해서 네. 이게 좀 그쪽하고 절충을 해서 아마 저도 언론 쪽에 좀 이렇게 좀 공표를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제휴하는 업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저한테 이제 안달을 하죠. 이거 좀 공표하면 안 되냐. 네. 그래서 그쪽하고 좀 절충 중에 있는데 절충이 안 끝나서 제가 여기서는 답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 일단 좀 꺼려 하신다는 거죠?
정서상 그러겠죠. 정서상. 네, 네, 정서상. 네. 돈 얘기니까. 아니, 바구니에 넣어야 될 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는 뭐 그런 건 그런 것도 있고. 네, 종교기관이 돈을 이렇게 수금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정서상으로 저기 이제 뭐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페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기술적인 회사 말고 기술에서 말고 퓨처 모처럼 그냥 서비스 회사. 네. 이렇게 뭐야 이렇게 카카오페이라든지 페이먼트가 모바일에서 쉽게 된다면은 앞으로 기술 회사 말고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떠한 서비스 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비스 관점에서. 아마도 이제 그 스마트폰이 그 나온 지가 이제 한 6, 7년밖에 안 됐는데 애플릿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네. 무수하게. 아마 뭐 지금 뭐 SKT 마켓 들어가든지 구글 마켓 들어가면 아마 뭐 한 저도 세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수십만 개 아마 100만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카카오가 그 상용 서비스를 해서 그 시장에 조금 더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저한테는 좀 경쟁사가 되는 네. 그런 이제 또 도전하는 회사들이 좀 막 또 우후죽순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또 그런 염려 좀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의 경쟁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 네. 다른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하는 방식은 뭐 단말기도 있어야 된다. 가령 이제 뭐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이제 그 밴 수수료가 있다. 네. 이런 건데 특정한 수수료 수수료를 안 받고 네. 안 받고 네. 뭐 하겠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만 딱 해버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아. 저한테는 경쟁자가 되면서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바뀌는 거네요. 많이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 그 밴사들도 초기에 나왔을 때 그 일반 소매점들한테 4% 정도 수수료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절반 수준. 네. 2%대 네.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그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카카오페이가 나온다면 네네. 그게 어느 쪽으로 튈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또 뭐 새로운 또 그 비즈니스 도전자가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까. 다양한 저는 이제 소액 결제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카카오페이가 되면.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관련이 있는 시장 쪽에 그 아직 뭐 얘기 안 나왔는데 아까 여기에 이제 봤지만 팀원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캐시비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미 벌써 이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들이 발행한 교통카드 가지고 이미 벌써 소액 결제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그들의 팀원이를 모바일 쪽에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면 아, 네. 네. 이미 그 제품들이 이제 올해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올해 출시가 될 겁니다. 저는 카카오페이가 되면 네. 우리 토크할 때 좋아요 눌러주기만 말고 다들 이제 카카오페이 해가지고 네. 정황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 딱딱 누르면 이게 빵빵 터지는 거야. 그 재밌네요. 오히려 그 텔레비전 방송식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프리카 TV로 가죠. 아, 질문 잘하는 사람. 질문 잘하는 사람한테 또 주고 뭐 네네네.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쓰니까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이게 돈이라면 얼마 줘요? 돈이라면 그... 만 원이라면 네. 워낙에 이제 이쪽 시장이 네. 사이클이 빨라서 네. 작년 다르고 이제 올해 다른데 네. 아마 저도 그래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그 관련 이제 그 시장 뉴스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동향이 어떤지도 매일 보고 이렇게 스크랩을 좀 하는데. 뭐 굉장히 여기저기서 뭐 핀테크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또 최근에 그 작년에 굉장히 그 친구는 제 후배니까 제가 뭐 오픈해도 될 것 같고 한국 NFC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이제 그 친구가 그 기존의 단말기를 스마트폰으로 하자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거죠? 준비된 카드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인식해서 네네. 이걸로 쉽게 말하면 단말기를 대체하자. 이제 이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선을 보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친구도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주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제 뭐 잔다르크로 이제 비유를 받더라고요. 그 이제 NFC계에 이제 뭐냐면은 그 정부의 각종 많은 규제들을 어느 정도 그 친구가 막 정말 열심히 뛰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리커버리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랑 가끔씩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열리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작년에 그렇게 아마 이제 그 친구가 열심히 뛰면서 규제가 정말 많이 좀
아마 대통령도 뭐그 당시에 뭐 천송이 만나고. 코트, 대통령 만난 것 같진 아, 않고 천송이 천송이 코트 얘기 코트에. 나오면서 뭐 손톱 및 가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회자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이 금융 당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규제들이 올해 들어서서 이제 가시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좀 아, 뭐랄까 완화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하반기쯤에는 과연 어떻게 정말 변할까 이거를 저도 계속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어떻게 지금 방향을 지금 잡아야 되나 해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런 쪽에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 같은 분도 이렇게 혼돈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아까. 혼돈이나 예. 어디를 칠지 모르니까. 기회 양날이라면 일반인들은 정말 이런 쪽에 정말 치열하게 전쟁하신 분도 이러시니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더 막연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일반인들은 그냥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편리한 거지. 그 복잡한 걸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편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복잡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 불편함들 또 용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발생하는 또 어려움도 상당히 많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업가로서 우리가 이제 사업하면 자기가 사업하는 분야가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표님 하는 분야가 지금 굉장히 혼돈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업하다 그 분야가 되게 혼돈이 되고 막 새로운 게막 우죽순 나오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업가로서. 그러니까 뭐그 예측이 가능한 이제 그 미래가 있고요.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지금 딱제 생각에는 지금의 이 핀테크 시장은 글자 그대로 춘추전국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주나라의 이제 그이 주나라 말기에 그 제후국들의 이합집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란이 왔었는데 지금 이 시장도 정말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퓨처 같아요. 앤 모은 무슨 나라입니까? 그때 그 어느 나라입니까? 일단은 나라? 사이즈로 제가 가서는 잘. 제가 알기로는 주나라가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한 제후국들이 한 130, 40여 개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춘추시대 때는 이제 그 춘추오패였죠. 다섯 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에 또 이제 칠웅으로 바뀌는데 그 사이는 제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이제 그 작은 나라에 하나 이제 겹쳐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 처음에 춘추시대에 진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춘추시대에. 전국시대에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작은 나라도 기회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어떻게 이제 기획하느냐, 또 어떻게 또그 사업 방향 전개하느냐,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직은 작지만 분명히 그 틈새는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또 그런 또 이제 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 또 고민해야 되는 기획적인 부분들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그 필요한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을 직접 다 해결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는지. 그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개발 자체를 저희가 그 이런 일들을 다할수 있는 사람들을 그 모으는 방법이 이제 그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찾았을 때도 뭐냐면은 아, 그 사람이 그 우리 회사로 올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몇년 전에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한국에 이 시장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몸값이 많이 뛰었어요. 그 전에 저희도 그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 엔지니어 몇 명들이 그 그런 거를 편승해서 그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다른 회사를 이제 떠난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떤 그 인간관계로 잡기에는 좀 갭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은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개를 주는데 저쪽에서는 15개, 20개를 주겠다. 뭐 제가 말릴 방법이 없죠. 가야죠. 예, 네, 그래서 아, 굉장히. 아니, 10개를 더 주는데. 다섯 개, 다섯 개. 아니, 근데. 근데 그 저는 배신자로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가족이 딸려 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잘 보내줬고요. 그 친구들을, 나간 친구들을 잘 활용해야죠. 그 그렇죠. 친구들한테 정보도 얻고 필요할 때 상당한 또 자료를 또 얻어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도 그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고 제가 못하는 부분들은 그 얼마든지 전략적 제휴로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도
조그만 회사가 저걸 다 하겠다고 하니까 남들이 볼 때 의아하기도 하지만 실제 다 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협력 파트너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 외주를 줄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왜 대학생들한테도 아르바이트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프리랜서라든가 뭐 다른 그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뭐 퇴근 후에 뭐 알바를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완성도 면에서 이게 되게 이게 어쨌든 응집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어쨌건 외주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그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아, 예. 예, 예.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뭐냐면은 이제 그것도 그래요. 뭐냐면 좋은 외주 파트너면 좀 단가가 비싸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초급 파트너들 그런 사람들은 좀 싸게 좀 활용할 수가 있지만 그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저희까지 같이 이제 영향이 오니까 네. 그 굉장히 그건 좀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선 그 금액적으로 제가 충분한 룸이 많으면 저도 어느 정도 그쪽 파트너한테 룸을 더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매번 제가 그 박하게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거래처는 룸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들을 설득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 정도 캐파가 있는데 이 정도 캐파에서 우리가 좀 쉐어링하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번 그러면은 떠나죠 그 파트너가. 네. 그래서 제가 좀 잘 받은 그러니까 저 이제 마진이 좀 좋고 룸이 많을 때는 충분히 그들도 그 전략적 제휴 파트너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많이 주는 게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지식 자산이잖아요. 소스를 잘 공개 안 하는 게 이 시장에서 좀 관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통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면은 그들이 필요에 따라 소스까지 오픈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제가 거래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그 100%는 아니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이 직접 소화를 못 시키면 제가 그 소스를 확보해서 그 불을 끌 수 있는 다 마무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까지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리스크를 그렇게 이제 커버를 네. 했습니다. 그 대표님은 주로 이제 그 영업 베이스로 주로 그 코어 게이트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베이스로 이렇게 오픈을 창업을 해서 핀테크 분야라든가 이런 새로운 IT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술 베이스로 활동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게 나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것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양쪽 다요. 그 영업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주특기가 영업이다 보니까 기술에 대해서 제가 100%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 파트너를 제가 잡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영업은 분명히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그 좋은 파트너를 잡아서 이거를 시너지를 내서 저도 영업적으로 분명히 그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랑 제휴한 파트너도 저희 영업을 통해서 그 제품이 사장되지 않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기술이 먼저냐 영업이 먼저냐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기술도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기술도 분명히 소프트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영업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업이 저는 한 60% 기술이 한 40%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뭐 은행에 뭐 제휴카드를 뭐 그동안 천장을 팔아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B2B 영업 뭐 그저 오래 하셨으니까 B2B 영업할 때 이제 B2B 영업이 쉽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회사 만들어서 B2B 영업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팁 같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B2B 영업할 때. 그러니까 저는 비록 이제 작은 회사에서 작게 시작을 했지만 그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영업하는 방식이 그 크게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뭐라면 마케팅 영업입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은 마케팅 영업하면 안 되고요. 맨투맨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관계 영업을 해요? 관계 영업.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 회사의 어떤 브랜드 파워도 있고 어떤 뭐 이미지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회사를 갖다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자원이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그걸 잘 못하니까 중소기업은 분명하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기업들은 그물로 낚시를 고기 잡으면 한다면 그 중소기업은 낚시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낚시를 한 대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개 낚시를 들여서 그 고객하고 관계를 맺으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 젊었을 때그 100번의 고고보다 한 번의 부르스가 낫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 백고 불여 일부라는 말을 쓰거든요. 백고 불여 일부. 그래서 저는 비슷한 용어처럼 그 점심 때 고객하고 만나서 점심 때뭐차 마시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녁에 소주 한 잔.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소통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저는 영업사원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그 강조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그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팔아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시장에서 그 1년간은 물건을 안 팔았습니다. 하나도 못 팔았어요. 관계 형성에 1년간 계속해서 요즘은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뭐랄까 M&A 되고 막 그래서 뭐 이제 은행도 이제 뭐 10개가 안 되고 카드사가 10개가 안 되지만 제가 처음에 뭐 IMF 이전에는 은행이 한뭐 3, 많이 40개 지원했긴 됐어요. 3, 맞아요. 40개 30개 됐어요. 저축은행도 많고. 그래서 그때 재밌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월간 계획 짜기 되게 편한 거예요. 오늘 왜냐면은 어디라고? 뭐 오늘은 한번 강원도를 가볼까? 강원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또 저기 또뭐 충청도를 가볼까? 전국에 그 당시에 금융사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 영업을 간다라는 개념보다도 뭐랄까 거기에 있는 그 고객 그분들하고 지인을 만나러 간다. 또 그분하고 만나서 오늘 뭘 맛있게 먹을까? 1년간은 그냥 그짓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그 맨날 그러고 다녀도 되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가? 요즘 통하나요, 그게요? 요즘 아닐 것 영업의 같은데. 왕 그게 영업의 왕도는요. 그래도 그 진리가 맞습니다. 아직도 통합니다. 아직까지. 아, 그거를 미생에서 오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한 1년을 쫓아다녔더니만 그분들이 팁을 주더라고요. 그 그렇지.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일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 이제 뭐냐면 오픈할 수 있는 정보를 오픈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아주 회사 기밀을 오픈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알아야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그 예산은 10억밖에 없는데 20억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캐치하는 게 저는 한 1년간 그거를 했고요. 1년 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시장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사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제품을 고객이 필요하게 만드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한 장의 카드 가지고 교통도 쓰고 결제도 쓰고 아이디도 쓰고 하지만 처음에 이거를 제가 상용화 할때한 1년 정도를 아직 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신사업 기획을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 부정적이고 가능하겠냐. 안 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아, 괜히 했나 보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한 장의 카드에 금융 기능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통 기능 집어넣고 학생증. 네, 그 다음에 학생증 집어넣고 이걸 했는데 금융 집어넣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교통기능 집어넣는 게 교통 그 당시에 다 통합이 안돼 사업자 있으니까 또. 그 사업자가 자기 먹거리인데 그렇죠. 이상한 놈이 와서 제휴를 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고 싶은 거야 이분은. 그래서 한 6개월을 쫓아다녀도 안 됐어요. 근데 뭐냐면 그거를 관리하는 교통 이제 그 발행 기관 그분들은 개인 회사가 아니고 이제 그 서울시한테. 단체니까 그분들은 6개월 좀 쫓아다니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6개월 좀 지나니까 이분들이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주고. 이렇게 살짝 오픈을 해주더라고요. 방법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오픈을 해줘도
이거를 공급하는 서비스 회사가 오픈 안 해주면 또 소용이 없거든요. 그 회사를 잡아야 되는데 그 회사를 제가 6개월을 놓고 해도 안 되길래 이쪽에 그 운영하는 이제 기관에 그 담당하는 관리자분이 그쪽을 오히려 설득해가지고 야, 얘 이 정도 해주는데 좀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학교도 하나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시범 사업처럼 됐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과장으로 있던 분이었는데 그 과장이 그분이 다행히 저랑 코드가 맞았어요. 처음에 그분도 제가 이 제안을 하니까 그분도 확신하진 않지만 해봅시다. 6개월이 지나도 안 되니까 이분도 서서히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6개월 뒤에 조금씩 이제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은행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은행 관계자가 학교를 섭외했어요. 네. 이 학교를 합시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섭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까 말한 이제 교통 카드를 발행하는 이제 기관, 교통 카드를 발급해 주는 그 서비스 이제 그 회사, 그렇게 이제 네 개 회사가 그 네 개 다 모여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뤄나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상용화돼서 오늘날 이렇게 다기는 그러니까 카드가 아까 지금 이런 데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것 때문에 그게 효시였습니다. 아, 그거를 만드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최초로 그 모델을 만드신 모델을 거네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잔다르 끝이네 이분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1년을 참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 PD님 1년간 참아주실 수 있겠어요? 아, 참아줄 수 있죠. 다른 거를 전략적인 거라면. 저 1년만 일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근데 다른 것도 하면서 하니까 이것도 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급여는 나온 것도, 거 아닙니까? 다른 네. 것도 이제 했는데 그 저는 이제 그거가 이거가 안 되면은 좀 비전이 그 뭐랄까 우리가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부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특화된 그 어떤 차별 서비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도 뭐 저한테는 은인이죠. 그분이 지금 이 회사 그 모 회사의 대표님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직에서 은행하고 네, 이제 그거를 그 제가 그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은행은 지금은 SC은행인데 제일은행에 저랑 뭐 친분이 있는 분이니까 저 실명으로 오픈해도 됩니다. 네.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과장이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재작년에 그 본부장으로 네. 명예퇴직하셨어요. 재작년에. 아. 네. 그 김주용 본부장. 네. 그분은 제가 오픈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저랑 가끔 이제 이야기하면은 네. 이제 상당히 이제 무용담이죠. 그분한테도. 그렇죠. 네. 일단 뭐 그 더불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또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좀 이렇게 치중했었는데요. 사업하시면서 이제 뭐랄까 실패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을 텐데 한번 좀 듣고 싶고 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없으면 또 이렇게 또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죠. 아, 실패 경험 코어게이트에서의 실패 경험이잖아요. 그 극복 방안과 함께 같이 해서 코어게이트에서 실패하지는 않았고요. 실패하지는 않았고 아, 초기에 실망을 해. 초기에 제가 그 듣는 걸 좋아해서 초기에 그 대표이사와 네. 그게 대표이사와 저와 이제 몇몇 임원들이 그 이제 어떤 이제 뜻을 모아서 출범을 잘 시켰는데 그 신생 회사다 보니까 그 이제 매출도 그렇고 네. 처음에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 수익이 잘 안 났어요. 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다 까먹었었죠. 그 자본금을 다 까먹고 몇 년간 안 났었어요, 저? 한 2년간. 2년간. 네, 그래가지고 뭐 얼마 안 됐네. 그래서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뭐냐면 대표이사와 제가 약속한 게 뭐냐면 그 절대 그 직원들한테 월급은 밀리지 말자. 절대 직원들한테 월급 밀리지 말자. 그 무슨 얘기냐면은 빌려오든 아니면 뭐 정말 뭐 투자를 받아오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이사와 저는 급여를 제때 못 가져간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아는 직원들은 없어요. 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 관리 직원들만 알죠. 네. 그러니까 관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고마운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여전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랄까, 계속해서 같이 일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보면 근데 성장성으로 본다면 특화하신 거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카드를 집중해서 원 카드로 원 솔루션으로 원스톱 솔루션 쪽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들이 들어올 거란 말씀이에요. 치열하게 들어오면 이쪽 시장은 제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장 대표이사님의 대표님이고
인맥하고 관계 마케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갈 수 있긴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경쟁자들이 와서 더 저가로 새로운 걸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지금과 같은 솔루션 같은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제 그 회사의 계속적인 이런 강점 같은 것들을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자영업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 이게 성장하지 못하면 자영업 비슷해지고 조용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질 터인데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무엇 요거에 대한 보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집니다. 아까도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경쟁 구도가 분명히 이 시장도 지금 그 벌어지고 있습니다. NFC 환경으로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 시장도 NFC 쪽으로 확대하기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했던 시장들이. 그래서 이제 분명히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이 시장을 뛰어들겠다고 아마 분명히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다소 이렇게 뭐 염려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 축적되지 않으면은 그 뛰어들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네. 그 이제 일례로 그 스마트 칩이 개발되는 하는 회사가 국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여 개 정도밖에 없어요. 스마트 칩을 개발할 줄 아는 회사들이. 그 모 회사 포함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상적으로 그 칩이 칩을 만드는 회사는 반도체 회사밖에 못 만들잖아요. 네. 반도체 회사밖에.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쉽게 말하면은 그 IBM 컴퓨터나 모바일 폰을 만드는 회사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iOS라든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다고 했죠. 그런 OS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국내에서 한 1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 대기업들이 과거에 삼성과 LG가 현대가 다 뛰어들었다가 그 사업을 다 정리를 했어요. 아, 요 부분이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이 이쪽에 아주 올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NFC 환경으로 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대기업도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스마트 카드 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없이 중소기업들이 한 10여 개 정도로 돼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교통기능 인증받고 금융기능 인증받고 다양한 어떤 그 이 그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또 10개에서도 또 두세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금융 인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는 교통 인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제가 있던 회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교통과 금융을.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에서도 크게 보시면은 신용카드 용도로 나간다면은 비자나 마스터 인증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중국의 그 인증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증비가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인증비가 세요. 인증비가 칩 하나 개발해서 인증 받아내는 인증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이거 뭐 억대? 억억억 합니다. 네.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카드에 심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인증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뭐냐면 이제 비자에서 이 카드는 전 세계 금융으로 쓸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서티 받는다 그러죠. 서티 받는데. 네, 서티 받는데 그 비용이 이제 한 그게 억 단위고요. 네. 마스터도 받아야 되고 중국의 그 아까 그 CUP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그 금융 결제원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사업자한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직원이 많이 필요하네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굉장히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기엔 조금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지금 어떤 축적된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네. 저는 타이밍에서 궁금한 게 어쨌든 그 뭐 지금 요즘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요. M&A나 IOP 같은 것들이 사실은 벤처나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엑시트의 한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M&A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기술력이나 차별성이 있다면은 뭐 삼성이라든가 어떤 대기업의 핀테크의 어떤 그런 회사들이 혹시 뭐 그런 제의나 뭐 이런 가능성을 제의한 적은 없습니까?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인데요. 뭐 전혀 없지는 않고요. 예, 예.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아직은 간간히 지금, 거절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근데 사실은 굉장히 국내에서 인식이 안 좋을 뿐이지 사실 굉장히 아니, 좋은 엑시트 콩아게이트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 신생업체로서는요. 네네네. 아직은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조금 이제 기술력 키우고 걔네들 하면서 네. 쳐다보는 제법 괜찮네, 상태인데 아. 아직은 프로포절 받은 게 없고 코아에서는 예. 많이 받았었죠. 많이 받고 네. 네.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주주들이 뭐 그럴 필요 없다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 애플에서 저희가 딱 왔어요. 딱 애플에서 네, 딱 그 그럼 아마 이사회 소집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다들 좋아하시겠네. 좋아하겠죠. 아, 근데 미소가 좋아하겠죠. 얼굴 표정이 바뀌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명히 아마 그 저희 회사도 그런 아마 이제 그 러브콜을 아마 받을 것 받을 같은 것 생각 들어요. 네. 자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런 거를 네. 받을 것 같고요. 기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가지고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나름대로도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네. 분명히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겠나. 네. 자 이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아유, 그치, 자 그치, 질문하시고요. 네. 궁금한 있으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중간에 홍보 한 번도 안 하셔도 되나요? 네. 뭐 질문 잘 분한테 문화상품권 드릴 거예요 오늘. 네. 아 네. 예, 이쪽 얘기시네요. 네. 질문에 네, 대표님 저는 사회 초년생인데요. 그래서 대표님의 아, 저분이구나. 네 대표님의 그 사회 초년생부터 지금까지 영업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전문성을 갖고 대표로 오기까지 나를 특화시키기 위해 유지하셨던 좋은 습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아 좋은 습관이요? 최고의 우선 아, 그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영업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나를 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고객사들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는데 만나면은 일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아. 오. 네. 그들이 그거를 저를 굉장히 좀 희한하게 생각하는데 일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한 1, 2분 네.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마지막에 1, 2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 근데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기 전에. 그 제가 이제 가령 그쪽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 그럼 그 정보에 대해서 마지막 1분 정도, 한 1, 2분 물어보고, 아, 네. 그 다음에 또 그들한테 제가 또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오픈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나를 파는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자기를 파는 게 맞고요.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을 파는 게 맞습니다. 자기 기술을 파는 게 그게 기술자는 이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파는데 네. 내가 뭔가 좀 매력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식으로 본인을 매력적으로 만드세요? 그게 나를 파는데 그 고객보다 잘난 사람 없거든요. 네. 아. 무조건 고객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고객사들 만나면 그런 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오래된 그 고객들은 말을 놓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그 고객들한테도 말을 제가 몇 번 먼저 놨어요. 형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야 그랬나요? 야는 못하고. 그랬어? 아, 뭐 형.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물론 그것도 오래 만났기 때문에 통하는 것 같고요. 그분이 그 말을 놓다는 거는 아, 진정성을 아마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분이 그 진정성을 못 받아들였다면 젊은 녀석이 나한테 왜 말을 놓을까? 말 놓기 전에는 그 전에 소주 같은 거 마셨습니까? 소주 안 마시고도 말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별개다 그게 아니 그거는 아니 아, 아니 소주도 안 마시고 아 형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상한 것 같아서 아 아까 저녁 때 소주 마 아까 뭐 백 뭐 백 번의 고구보다 한 번의 불스 났다 그랬잖아요. 네. 요거 진짜 요거 정말 제일 중요한 팁인데 그 정말 제일 중요한 팁인데 지금 팁이 안 중요한 아니 아니요 아,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인데 아까 저분이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고객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 먹고 밥 먹는 거 남들도 합니다. 그렇죠. 네, 남들도 하기 때문에 그거 어느 정도 정말 기술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정점을 찍은 건 뭐냐면 그 고객사의 애경사를 제가 꼭 찾아갔습니다. 아, 경조사. 애경사. 고객사입니까? 아니면 고객사 직원? 고객사, 고객사 직원. 직원이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뭐냐면 경조사. 그분들의 동정을 이렇게 모니터링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만약 예를 들자면 이제 승진을 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축하 화분을 보낼 것이고 그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을 당했다. 그러면은 마다하지 않고 거의 찾아가는 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상당하고 결혼한 거 어떻게 그 정보를 그거는 이제 뭐냐면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니까 어떻게 그거는 네. 그 신문 보고란을 열심히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 신문 요즘은 이제 검색이 잘 돼 있으니까 검색하면 그렇지. 나오고요. 아.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원시적인 방법이고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중에서 저한테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주는 거죠. 아, 네. 소스를. 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받을 만큼 열심히 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들이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진주까지 한번 차를 4시간 몰고 네. 갔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이분이 마음을 절반만 열었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냥 다음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네. 그 저한테 마음을 다 열더라고요. 아. 네, 자, 네. 경조사 마이크 네. 저는 그 초절수 양경이 제조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질문거리는 뭐냐면 기술적 영업적으로 해가지고 차별화 부분이 혹시 있으신 아 기술적 영업적 기술적인 부분 영업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적인 부분을 위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네. 그 이제 기술적인 건 그렇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만든 기술이냐 고객이 필요한 기술이냐 그 차이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고객이 필요해서 들어가면은 이미 벌써 그는 아, 좀 됐습니다. 그거는 차별화해서 밀려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RFP가 떴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참여하면은 거의 아마 100점 100배죠. 그런데 RFP 뜨는 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RFP를 만들어주는 게 RFO잖아요. 그거를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걸 같이 만들게 되면은 우선은 기득권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영업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고객이 필요한 건지를 갖다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고객이. 만약에 제가 없어요. 제 그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휴해서라도 갖다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휴로 해서 그 이걸 갖다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드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제가 부족한 기술을 그렇게 카바링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먹히더라. 그러니까 그 기술이 제가 100을 다 혼자 못해요. 부족한 기술은 고객이 정말 필요하다. 만들어주는 거죠. 아, 해외 진출. 해외 진출도 지금 그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지금 해외 쪽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아마 같이 해외 쪽을 같이 그쪽하고 저희 제휴해서 하게 될 것 같고 그 저희뿐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협력사로 있는 그 이제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이제 대기업들 네. 그런 대기업들은 이제 이런 그 해외 쪽에 대한 어떤 그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네, 그런 컨소시엄으로 해서 제가 해외 쪽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해외 쪽을 올해 정도 제가 더 준비하고 해외 쪽은 내년 정도쯤에 아마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결코 아직 늦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네 빨리. 네. 아, 네. 그 차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요. 왜 저기 이제 이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있죠. 아, 기업체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이 스마트폰으로 비유를 드릴게요.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제가 NFC 방식으로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용자는 NFC 방식으로 원하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NFC를 하려고 하는데 단말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깔렸던 아이폰 4 이전 버전들은 NFC 지원이 안 돼요. 아이폰 네, 5 이후부터 그렇죠. NFC 지원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그들이 제가 NFC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대책으로 뭐가 있냐면은 앱카드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앱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파트너를 잡아서 그 고객은 제 고객이니까 제가 그거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방법을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드리븐, 마켓 드리븐으로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네. 고객의 니즈에 맞춰주는 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이 제품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질문. 네. 마이크. 저가 이제 그 스마트 카드 응용 제품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되면 그 실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필요 없이 그냥 바코드 형식으로 해서 그냥 다 갖다 댈 수도 있고, 그다음 NFC 카드 방식으로 하면 사실은 안드로이드나 이런 쪽에 솔루션을 다 내재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지금 하시는 그 퓨처앤모어 같은 그 중소 솔루션 업체가 굉장히 그 글로벌 스탠다드화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냥 뭐 한 2, 3년 안에 사그러질 그런 미래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경조사를 열심히 챙기는 게 이제 비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영업의 비밀은 일단 제품력이 일단 탁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관계망을 그 끊고 들어갈 때 그런 인간미나 어떤 그런 어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둘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아, 물론이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조화 면에서 그 제품력 측면에서 이제 뭐 지금 제가 들은 거는 제휴력, 그다음에 솔루션을 뭐 필요한 그런 업체 그런 그 맞춤 서비스를 맞춤 솔루션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제공한 업체가 이제 퓨처 모 말고 다른 업체들은 그걸 못 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대기업 뭐 CNC나 뭐 LG 뭐 이런 쪽에서는 뭐 규모가 안 돼서 아예 안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기업들이 아 그 문민정부 시절입니다. 스마트 카드가 처음에 이제 그 이 대중 이제 시장성으로 그 당시에 문민정부 시절에 그 스마트 카드를 삼성, LG, 현대가 이 사업 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이슈가 뭐였냐면 전자 주민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안 되고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뭐 저기 그 국민의 정부로. 그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전자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안 되고 그게 또 다시 또 참여정부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러면서 이제 그 주최했던 부서가 이름 바뀌었죠. 내무부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 정통부로. 그 뭐 아니요 그 행정. 그 그렇죠. 행정안전부로 행안부로 바뀌었죠.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또 MB 정부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그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름이 이제 안행부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워낙에 컸는지 그 당시에 그쪽에 그 관심 많았던 그 3개 대기업들이 전부 다 그 이 사업을 접었어요. 아, 처음에 이제 현대가 접고 일정 기간 지나다가 그 삼성이 접고 현대가 접었습니다. 아직 그 LG가 접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라는 보장은 저도 알 수 몰라요.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그 실업에서 말씀하셨던 그 카드는 이제 그 앱카드 방식인데요. 앱카드 방식은 지금 보면은 쉽게 설명을 드려서 신용카드사들이 그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뭐냐면은 이동통신사를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은 NFC를 원합니다. 예? 그쪽을 확산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동통신이 없는 신용카드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앱카드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동통신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전문카드사. 근데 또 하나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뭐냐, 벤사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예측이 어려워요. 그건 아까 뭐 3년 뒤에 이렇게 뭐 바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설사 그런 걸로 바뀌어서 만약에 저희 쪽에 우리 쪽이 그 사업이 위축된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 제가 직접 못하면 뭐 제휴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낙관은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시장 갖고 계시니까. 네, 저 질문 마이크 좀 한다 주셨어요? 마이크 좀 한다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정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영업 쪽을 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 협업이라든가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벤처기업이라 하면은 아이디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그 다른 쪽에 맡겼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뺏긴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뭐 카피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었었는지 아니면 협업이나 아니면 아웃소싱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거를 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기술적인 거는 이제 소스고요. 기술적인 건 소스고요. 사실 뭐 영업도 소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이제 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핵심적인 거는 저희가 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핵심적인 건 지고 가고요. 우리 자체 인력으로.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중에서 저희가 소화하기 좀 힘든 거. 그 다음에 왜 제가 이제 그 협력사를 끌고 가려고 하냐면 제가 대기업 같으면은 네트워크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가령 제가 서울 쪽 같으면 어떤 형태도 해보겠지만 대전이라든지 더 남쪽 아래 이제 지방을 제가 이제 리커버리 하려면은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전략적 파트너를 갖다가 안고 그들이 서비스하는 게 저도 좋지만 고객도 그게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는 핵심은 저희가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그 유사하지만 뭐 그들이 뭐 흉내 내려면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뭐 그거 무서워서 못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게 무서우면은 저희 인력 다 안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아직은 여력 좀 안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인력 다 소화하려면은 그런 인력 찾기가 좀 어려워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들었을 때 그 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 전에 다녔던 소스나 아니면은 그런 걸 끌어왔는데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아 예예 다른 아, 네. 창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MC님들이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회사에 사업의 영역이 이렇게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원래 있던 회사는 스마트 칩을 개발하고 OS를 만들고 이러한 제품들을 그 금융시장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교통시장에 공급하고 해외 쪽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해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카드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저는 뭐냐면 똑같이 제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카드를 가지고 부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응용 서비스. 그러니까 카드가 공급이 됐어요, 은행에. 은행이 이걸 이제 팔 거 아닙니까? 뭐 신용카드가 됐든 아니면 이제 뭐 학생증 용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되는 부가 서비스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쪽하고는 협의가 돼서 제가 가져왔고 그들도 제가 다른 쪽으로 이제 그 새로 응용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쪽이랑 전에 있던 회사와 충돌하는 게 없이 네. 제가 가져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신뢰가 아니면 또 안 됐겠죠. 신뢰가.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아, 신뢰. 장기윤숙 하시면 돼요. 아니죠. 장기윤숙이 아니라 거기서 되게 실적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셨고 아까 그런 이제 금융과 교통카드를 융합시킨 서비스를 이분이 그 서비스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그걸 인정받으셨, 그거 그쵸? 거기서 인정받으신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도 네. 있었고요. 발기 또한, 멤버시고. 네.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발기인으로 이제 같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 회사도 중간에 이쪽으로 지금 저랑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이쪽보다도 지금 집중.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서로 코드가 맞았던 거죠. 그분도 현명하신 것 같네요. 네, 그 지금 이제 예. 이분이 아까 있잖아요.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옛날에 뭐야 임원을 있을 때보다는 두 배 세 배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두 배 세 배 열심히 더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시장을 더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회사는 그만큼 칩이 더 많이 나가는 거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서로 윈윈하는 거죠. 네. 네. 저라도 제가 하면 저는 이렇게 분산시키셔도 좋겠어요. 네. 좋죠. 뭐. 굉장히 월급도 안 나가고 얼마나 좋아. 아, 알아서 알아. 회사 규모가 그렇게 대기업처럼 엄청 크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보통 그렇게 내부 협력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문화를 조성해 나가시고 계신지. 아, 내부 문화. 아,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코어게이트의 대표이사와
제가 이제 벌써 15년 정도 됐죠. 2000년에 이제 창업할 때 이제 만났는데 굉장히 서로 신뢰가 좀 쌓였었고요. 근데 처음부터 쌓인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쌓였는데 이랬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분도 회사가 어려울 때 급여를 못 가져갈 때 자기 급여 안 가져가겠다였고요. 네. 저도 제 월급 안 가져가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코드가 통했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저희가 매번 공급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희도 이제 갑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도 그 명절 때나 선물. 들어오는 선물이 좀 있고 그분도 들어오는 선물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원래부터 안 가져갔어요. 선물 들어오면 저는 항상 그거 다 내놨거든요. 저는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어디, 선물 들어오면 어디에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회사에다가. 회사에다가? 예. 네. 근데 보니까 그분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 예를 들자면 과거에 그 정말 구두 상품권이 막 되게 많이 움직일 때 네. 저는 이제 들어오면은 우선 1순위는 영업사원 줍니다. 1순위로. 발로 뛰어야 되는 직원들이니까. 밑에 직원 준단 말씀이세요. 예. 네.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이제 뭐냐면 선별을 하죠. 관리 직원. 예, 네, 선별을 하죠. 그것도 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설날 때는 뭐 관리팀을 주고, 뭐 그 다음에 추석 때는 뭐 개발팀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호감을 가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그분도 역시 동일하게 하고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네. 예,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그 김종환 씨 뭐 어떻게 하면 회사가 분사될 수 있냐 하면 지금부터 월급 받지 말고 지금 회사에 주고 반납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만 작지만 다 관찰하고 있 작지만 진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예. 다 놓치는데. 아 정말 저도 이게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세요. 예. 자 이제 그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주 3월달 방송 다음 주 이제 디자인 전문 기업 넷플러스 강준목 대표인데요. 여기는 본인 자체 디자인도 하시지만 그 중소기업이나 다른 쪽하고 디자인 협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팔리면 라이센스 방식으로 그런 쪽을 또 절반 절반 정도 하고 계신 기업입니다. 여기는 넷플러스. 그 다음에 3월 30일 날에는 온라인으로만 화장품을 한 100억대 수출하는 젠피아 정지호 대표고요. 네.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스마트 글로벌 포럼 2시 하는데 이번 주는 K-POP 콘텐츠를 중국에 온라인으로만 100억 이상 판매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분은 이제 뭐 실제 K-POP을 만든 기획사 아닌데 관련된 뭐 음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이게 요새 뭐 이런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별별 거 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국에다가 100억 이상 판매한 HM 인터내셔널 송현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런 거 관련된 이게 해외 지식 관련된 것들 스마트 글로벌 포럼.com에 가시면 다 다시 보기랑 다른 거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CEO톡에 그룹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진 찍고 나서 여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하시고 아니면 눈팅마신 분들은 편하게 자기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오늘 수고하신 세 분의 NC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고생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마치고 하죠. 네. 아,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섭외를 받고요. 아무 정보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MC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그 다음에 또 그 지금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편하게 느껴지면서 상당히 저는 신선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고요. 네. 그 올 때는 약간 긴장했지만 갈 때는 필링이 되는 그런 기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